네,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풀어드리는 독설TV 설천수 이사입니다. 네, 구독자가 아직 6만도 안 됐는데 벌써 드디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서울우유 아이팬밀크 강아지들이 소화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강아지 우유입니다. 저는 사실 간식도 그렇고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거의 다 먹어봐요. 왜냐면 사람의 미각과 강아지들의 미각은 우선은 종류는 똑같거든요. 미뢰 자체가 강아지들이 더 적을 뿐이지. 사람 거보다 맛있네. 달아. 약간 카라멜 향. 약간 카라멜 우유.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오, 맛있어. 그리고 너무 달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서울우유 아이팬밀크와 함께하는 네,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서울우유에서 고민 많으신 분들의 사연을 몇 개 주셨거든요. 그 사연을 읽고 제가 평소에 하듯이 그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가 네, 허윤희님. 2년 전 망막 위축증으로 실명을 한 8살 시주예요. 제가 사실 이 사연을 선택한 이유에는 저희 집 제 첫 강아지 슈나. 슈나가 7살 때부터 망막 위축증으로 실명했었거든요. 이거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저희 슈나는 7-8년 동안을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았었는데 좀 슈나 생각이 나서 너무 안타깝네요. 분리불안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거나 말리지 않으면 한번 짖으면 계속 짖어요. 괜찮다를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사실 제가 저희 슈나와 닮아서 이 사연을 선택을 했지만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망막 위축증. 네,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영어로는 PRA라고 하는데 망막 위축증 때문에 분리불안이 생겼는지 아니면 망막 위축증 전에는 그러니까 망막 위축증 전에는 괜찮았는데 망막 위축증으로 실명한 이후에 분리불안이 생겼는지 아니면 눈이 잘 보이고 있을 때부터 분리불안증이 있었는지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체가 아주 제일 감각은 아니지만 이런 감각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조금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명한 이후에 분리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교육 방법도 있지만 약물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항불안제, 우리 사람이 먹듯이 이런 항불안제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은 전문적인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우리 카메라 보여드릴 수 있나요?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거? 교육적으로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는 불안이 많은 강아지들한테 이 교육을 하면 다 좋습니다. 짠. 우선은 약물 처방을 받기 전에 눈이 안 보인다고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글에서 카렌 오버롤의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밑에 가장 첫 번째 PDF 파일이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놀이하듯이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여기 데이 1이라고 써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할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놀이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보호자와 떨어지는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힘드시면 제가 얼마 전에 새나개에서 이걸 똑같이 했기 때문에 새나개 페이스북
또는 SNS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거 한글로 다 해석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리고 세나게 보면서 이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금 세나게 페이스북인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영어로 돼 있던 거를 한글로 해석해서 이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숙제들이 나도 한번 보고 싶어. 숙제들이 이렇게 과제 1부터 해서 15까지 쭉 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걸 교육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람도 너무 불안할 때 항불안제 먹듯이 항불안제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네, 두 번째 고민 상담입니다. 김유란 님이시고요.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데려온 날부터 절대 집에서 배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4번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려울 때 참고 있는 걸까봐 방광 등 걱정이 돼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고민을 상담하셨는데 우선은 칭찬드립니다. 이거는 야외 배변 배뇨하는 강아지들은 우선 보호자를 칭찬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강아지들은 거의 야외 배변 배뇨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예측 가능해서 아침에 한 번, 적어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강아지들은 밖에서만 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또 칭찬드릴 게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집 안에서 싸게 하지 않아요. 아파트에서도 그래요. 무조건 밖에서 배변 배뇨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강아지들이 산책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행동학적으로도 좋아져요. 산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견의 경우 정상적으로 오줌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진짜 많이 참는 아이들은 10시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4번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아서 방광이나 신장에 무리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4번이면 진짜 이건 100점을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이면 조금 참는 아이들이 있어요. 3번부터도 100점이에요. 하루에 3번도 100점인데 4번이면 그냥 100점 넘어가는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완전 칭찬드려요. 솔직히 저도 못합니다. 네, 우리 김유란님 강아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강다미님. 뒷다리 슬개골 수술 후 밥 먹는 게 불편해 보이고 잘못 먹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한 알 한 알 먹였는데 그 뒤로 버릇이 됐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사람이 주는 사료만 먹어요. 솔루션 보고 따라도 해봤는데 공복토를 하는 바람에 매번 실패해요.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네, 이게 이렇게 좀 습관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 사람 아이들도 그렇죠. 자꾸 먹여서 줄 버릇하면 먹여줘야지만 먹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게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들은 재미없게 먹는 밥보다 재밌게 먹는 밥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라 프리로딩이라는 좀 어려운 이론이 있는데 뜻은 뭐냐면 쉽게 먹는 밥보다 어렵게 재밌게 먹는 밥을 동물들이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밥그릇에 있는 것보다 보호자를 좋아하는데 보호자랑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하나하나 먹는 게 더 재밌으면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장난감에 넣어서 줘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진짜 맛있으면 하나하나 안 줘도 자기가 막 먹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의 미식견일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입맛 까다롭고 입 짧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아이인데 제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처음은 사료에다가 물을 좀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있죠. 강아지 우유. 사료에다가 강아지 우유 한 500원 크기로 살짝만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10에서 15초 정도 돌리면 고소한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면 또 좋아서 잘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먹으면 그 뒤로는
약간 불효자 불효녀 습식사료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버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면 꼭 고쳐야 되는데 보호자님이 너무 힘들지 않으면 저는 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괜찮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던져주고 놀기도 하거든요. 사료 던져주면서.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보벤님, 6개월 차 웰시코기의 보호자입니다. 하네스를 싫어해서 부쩍 공격성을 보입니다. 여러 번 하네스를 교체했으나 여전히 하네스를 싫어해서 산책 시간마다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주위에서 좋다고 해도 우리 애가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막 하네스가 가장 좋고 하네스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홍삼, 인삼 진짜 좋은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좋다고 얘기해도 우리 애가 싫다는데 하네스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산책 나가서도 아,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 재밌는 걸 이거 하고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네스 싫어하는 아이들은 과감하게 목줄로 바꿉니다. 초크체인만 안 쓰시면 돼요. 잡아당겼을 때 목을 팍 잡아당기는 얇은 쇠줄만 아니면 돼요. 조금 두께가 있고 요즘은 엠보싱이 있어서 폭신폭신한 거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목 다치는 아이들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초크체인 팍 당긴 거 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웰시코기 아이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마시고 좋다는 거 해주세요. 아마 목줄 해주시면 분명히 편하게 하고 잘할 거예요. 근데 목줄까지 싫어한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 방법으로 슬림리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초크체인이랑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싫어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하고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슬림리시라고 좀 두껍게 된 초크체인처럼 얇지 않고 두껍게 된 고리로 달려있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슬림리시 이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목줄을 잘한다거나 하네스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김유림님. 둘째가 분양해 왔을 때부터 식분증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걸 배우게 됐고요. 크면서 다 나아져서 다 먹진 않는데 잠깐 한눈 팔면 여기저기 물어다 놓고 발로 짓누르고 날립니다. 식분증 해결 방법 없을까요? 나이가 중요합니다. 우선 식분증은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어렸을 때 영양분이 부족하고 조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식분증을 보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근데 이런 식분증 같은 경우는 영양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충분히 포만감을 줬을 경우에 1년령 이후에 없어지는 확률이 한 50% 정도예요.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가 그래서 궁금해요. 나이가 지금 이 친구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식분증의 원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췌장효소 부전도 있고요. 그리고 기생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습관으로 인한 강박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선은 충분히 먹을 걸 주고요. 포만감도 주고 뭐 습식 사료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건 사료들은 포만감이 좀 적거든요. 습식 사료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열심히 관리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서 진짜 검사도 췌장 검사도 해보고 기생충 검사도 다 해봐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강박 행동을 낮춰주는 약물 처방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걸 보면 먹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물어다 놓고 발로 짓누르고 한다. 이게 심심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 보였을 때는 보호자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나를 먼저 보고 이 행복감을 채워줘야지 문제 행동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잘 놀아주지도 않고 산책도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는 아이한테 식분증 혼내잖아요? 더 먹어요. 강아지들 식분증 보이는 아이들한테 똥 먹을 때 혼내면 애들 더 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혼낼 수 없기 때문에 먹을 때 혼나다가 어느 순간 보호자 없을 때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다가 엄마 없을 때 성공하면 되게 더 기분이 좋잖아요. 맨날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런 걸 혼내면 더 먹거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절대로 혼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차근차근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연자분들께 저의 고민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우유 아이팬밀크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유튜브에 고민 상담 해주시면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해드리고 좋은 질문들은 최대한 제가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